자, 이제 국내 학생 입학 전에 3년 특례랑 국내 입시 다 같이 동시에 하는 부분인데, 입학 전형은 외국인 전형과 분리해가지고서 국내 학생 취급하는데, 외국인 전형과 이제 분리해서 국내 학생 취급을 하면서 12년 특례를 이렇게 사무를 하는데, 외국인 전형 입학처와 여러분들 12특례 학생들을 위한 과 같은 입학 업무가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일단은 홈페이지 메뉴 확인하겠습니다. 입학 와서 대학에서 보시면은 재외국민으로 가면 되겠죠? 3월 5일날 공표를 해줬죠? 2019년도 후기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입술사 모집 요강. 바로 이 분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International Students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화 외국인 학생 지원 이 부분에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관의 위치는 요 부분입니다. 600주년 기념관 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국제교류팀 본관 1층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은 외국인 전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치니까 오히려 좀 구별되어지니까 편한 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대입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가서 대학 입학 쪽으로 이동하시고 입학 전형 중에서 재외국민 있습니다. 2019년도 확인해 보면은 바로 중고등학교 과정 해외입수자 이 부분이 바로 3년 특례고 그리고 이 부분이죠.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중앙대학교 입학에 International Students 외국인 전형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자격 보면은 바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외 상관 학력이 있는 자. 일단은 국적이 외국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줬던 재외국민 과 같은 입학처에서 여러분이 원서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신관입니다. 101관이네요. 101관. 자, 정문과 중문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중앙대 보면은 용이 있는 그 분수대 바로 옆 건물이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101동을 여러분이 확인해가지고서 원서 접수해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국제교류팀 본관 1층으로 가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전형과 동시에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대와는 달리 외국인 전형과 분리해서 이와 같이 입학 업무를 치르는 대학들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봤듯이 지금 12년 특례 업무가 일관되지 않고서 국내 학생 입학처에서 완전 독립한 케이스, 그리고 국내 학생 입학처 내에서 하는 케이스, 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3년 특례랑 같이 보는 대학, 그리고 3년 특례는 놔두고 12년 특례만 독립해서 외국인 전형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내 학생 입학처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전형과 동시에 국내 입시를 같이 이제 국내 입시와 외국인 전형을 모두 같이 하는 서울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전형과는 분리되어서 같은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에서 하는 그와 같은 대학들이 존재하는 바, 대학들이 다양하게 있는 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스카이대학, 서울대 고대 연대,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그리고 이번에 한국대까지 전체적으로 12년 특례 전형에 입학처에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를 부분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꼭 참고로 하고 서류 하나하나 홈페이지 어디를 가서 확인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고 제가 클릭했던 장소들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확인하시고 지장 없도록 해야 되고, 물론 보다 더 정확한 것은 각 대학 입학처 또 국제 입학처에 확인을 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중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그 외에 미국, 캐나다, 유럽권, 멀리 중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의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중남미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심지어 볼리비아, 또 멀리 아프리카의 남아공은 물론이고 케냐, 심지어 탄자니아에서도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을 녹화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12년 특례의 좋은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현지에서 접수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9월 학기 12년 특례에 이와 같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하시고 특히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꼭 구독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